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그 우울증, 강박증으로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우울증이 참 많아집니다. 그리고 강박증, 그 다음에 이런 거, 공황장애. 옛날에는 못 들어보던 그런 현상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나요. 공황장애. 그 다음에 장애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분노 조절 장애. 분노가 조절이 안 된다. 그리고 강박증은 뭐냐면, 자꾸 내가 꼭 뭐를 해야 안심이 되고, 그 별거 아닌 거,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 벌줄것 같고, 그래서 꼭 기도를 해야 되겠고, 이런 강박증. 이런 아주 비정상적인, 예를 들어서, 분노장애라는 것은, 옛날에는 차 타고 가다가 누가 앞으로 쑥 끼어들어. 그러면, 화가 나죠, 그렇죠? 화가 나도, 에이, 급한 일이 있는 뭐지? 하고, 이렇게, 에이, 화내지 말자. 이렇게 어느 정도 조절을 했었어. 근데, 어느 때부턴가 뭐예요? 아니, 조절이 안 돼. 예. 혼자서 뭐예요? 빡! 주먹을, 치고, 그런, 뭔가 이 행동을 그냥 마음속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해가지고 막, 그냥 뭘 주먹으로 쳐야 되고, 이런, 이제, 그런 양상. 예를 들어서 공황장애, 그러면, 무서워. 좀 무서운 마음이 생각이 이렇게 들면, 괜찮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조절을 했는데, 이제 공황장애가 되면 조금만 무서운 마음이 탁 들어도 순간적으로 뭐예요? 와! 이렇게 돼버려요. 조절이 안 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저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뉴 스타트 근간을 얘기하면서 자, 다시 유전자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생체 전자파에 영향을 받는다. 생체 전자파. 생체 전자파는 뇌파에 영향을 받는다. 뇌파는 뇌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뇌 속에 무엇이 들어가면, 뜻이 들어가면 뇌파가 달라진다. 진선미에 뜻이 들어가면 알파파가 된다. 오늘 오늘은 공기도 좋고, 시원하기도 했고, 물소리도 좋고, 매미 소리도 좋고, 구름도 아름다웠고, 파란 하늘도 있었고, 오늘은 폭포들이 아주 좋았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비룡폭포에 올라갔을 때 내려오실 생각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알파파로 만들어야지, 내 뇌파를. 그렇게 해봐야 안 돼요. 그런데 뭐를 들으면? 물소리를 확 듣고, 이야, 저 설악산 이렇게 멋있었어? 그러면 그것이 내 뇌파를 알파파로 만들어버려. 결국 무엇이? 진선미가. 그 진선미가 만드는 내 뇌파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진선미 속에 있는 무엇이? 힘. 그 에너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진선미가 그냥 진선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진선미 속에는 뭐가 있다고? 힘이 있어. 그래서 그런 힘, 그런 힘, 뭘 무슨 그리고 사랑 그 진선미를 합하면 무조건적 사랑이 되는데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는 힘이 있어. 우리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힘이 있어. 그런 힘을 무슨 힘이라고 부르게.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 물리학을 배우면 그 에너지를 배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이제 그런 여러분이 아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가 있어요? 전기 에너지, 그렇죠? 그 다음에 중력. 그 다음에 또 무슨 에너지가 있어요? 원자력, 그렇죠? 그 전기는 전자기력이라고, 전기라는 것을 아주 공식적으로 부르면 전자기력이에요. 그러니까 중력, 원자력, 그리고 원자력 안에는 핵, 강력, 아주 강한 원자력이 있고, 약한 원자력, 양력, 이렇게 다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들을 다 우리가 물리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물리적 에너지. 그 다음에 물리적, 그래서 우리가 중력, 전자기력, 핵, 핵력, 또는 원자력, 이게 다 물리적 에너지예요. 자, 그래서 그 부를 때 력, 물리적 에너지, 력, 힘력. 자, 이 력자를 붙인 또 무엇에 또 력자고 무슨 에너지가 또 있어요? 우리 말에 정신력이란 말이 있어요. 정신력, 정신력. 그런데 희한하게 잡신력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 재밌죠, 그렇죠? 왜 정신력이라는 말은 없어요? 정신이 뭐예요? 정신이 정신이 신 아닙니까? 어떤 신입니까? 예. 네. 예? 네? 신 중에 뭐예요? 최고 신이요. 부드럽고, 그렇죠. 정결하고, 현명하고, 예. 네. 정성스럽고, 그게 다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신이 정신님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정신을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무슨 영? 성령이 된다. 그래서 성경에도 항상 얘기가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능력이란 말은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하면 성령은 Holy Spirit, 그렇죠? Holy Spirit. 그래서 무슨 말이 많냐면 power. Power는 뭐예요? 힘이에요. Power of Holy Spirit. 성령의 힘.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그것이 생명 에너지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력이라고도 부르지만은 정신 여기가 부르지만 이 정신력이 바로 무슨 력이다? 네? 네, 생명력이다. 그래서 자연 치유력이 존재한다면은 그것은 뭐예요? 정신력이요, 생명력이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하면 성령의 힘이다. 자,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바로 무슨 에너지? 영적 에너지다. 영적 에너지. 자, 그러니까 에너지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물리적 에너지와 영적 에너지가 존재한다. 그래서 진선미, 사랑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에너지는 그건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라 무슨 에너지다? 아, 영적 에너지다. 이렇게. 자, 그래서 뉴 스타트의 근간을 보니까 뜻의 에너지다. 자, 여기서 무조건적 사랑의 뜻, 즉 진선미의 뜻이 있고 진선미에 반대되면 뭐예요? 또 무조건적 사랑에 반대되면 조건적 사랑의 뜻. 조건적인 것은 진실하지도 않고 별로 선한 것도 아니고 아름다울 것도 별로 없다. 그래서 기껏 돼봐야 눈물의 씨앗밖에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켜진 유전자마저 뭐요? 꺼버리는. 그래서 그건 잡신들 혹은 악령들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잡신력이라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영적 에너지다. 여러분 이 영자를 한번 보세요. 이 영자가 참 재밌는 성경적인 글자예요, 이게. 예. 이거 뭐요? 맨 위에 있는 자, 비, 비우입니다. 비처럼 비가 내린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령이 비처럼 내린다. 는 말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비하고 성령이 상당히, 비는 성령을 상징하는 단어로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입구가 세 개, 입구 세 개는 세 분이라는, 세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공자예요, 공. 공은 뭐예요? 일한다. 누구를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그러니까 성령이 빛처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을 인간들에게 빛처럼 내려서 유전자를 조절해서 살아있게 하고 병들면 치유하신다는 뜻이야. 그렇죠. 참 멋있죠. 자, 그러니까 성령의 영적 에너지가 인간을 치유한다. 치유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은 결국 영적 에너지로 치유하려면 뭐를 조절해야 돼? 유전자를. 자,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이제 이 사랑의 에너지, 진선미의 에너지, 무조건적 사랑의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예요? 영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가 뇌에 들어오면 뭐가 바뀌어? 뇌파가 바뀌어. 아시겠죠? 그러면 뇌파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다?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 거야. 왜? 영적 사랑의 에너지, 진선미 속에 있는 에너지가 우리가 에너지라고 분명하게 부를 수 있는 과학적 이유가 뭐냐? 아, 이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뭐예요? 물리적 에너지인 전기 에너지, 내 뇌를 흐르는 전기 에너지가 변해. 그러니까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지배한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어요?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여러분, 이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차원의 에너지를 인정한다는 것이 뉴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대의학은 영적 에너지라는 것을 아직도 어떻게 인정을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 에너지로만 치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물리적 에너지를 변화시키려면 결국 우리가 무슨 에너지가 필요해요? 영적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 조금 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이걸 보여드리겠는데, 이제 우울증이 걸렸다. 그러면 엔돌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엔돌핀 유전자,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긍정적으로 해주는, 만들어주는 세로토닌 유전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기가 막혀서, 영적 에너지가 막혀서, 진선미 에너지가 막혀서 꺼져버렸대요. 그러면 그 우울증을 치료해 주려면 그 꺼진 유전자를 켜줘야 돼요. 그렇죠? 참, 그러면 이 엔돌핀 유전자를 켜줘야 돼. 네. 우울증이 걸려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웃고 기뻐하고 박수 치고 이러는데 자기는 안 돼. 안 돼. 아까 심미정 씨가 뉴스타트 처음 와서 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자고 하는데 돼? 안 돼? 어머 내가 왜 이게 안 되지? 그런 자기를 처음 발견했다. 왜 그게 안 돼? 병원에서 근무할 때 환자분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자기가 참 친절한 사람인데 누구에게는 안 돼, 그게? 내 자신에게는 안 되더라. 여러분, 이거 굉장한 발견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막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굉장히 슬픈 일이요. 왜?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뭐예요? 남들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했다는 것은 그게 진짜까 가짜까? 그게 가식일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섬뜩한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던가? 그렇죠. 내가 낳기 위해서 내가 정말 율동을 하고 하고 연습을 하라도 웃고 그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나를 위해서 안 되는 거야 이거. 너무 심각한 얘기. 제가 심리정신이 왜 그런 몇 가지 막 그 자가면역성 질병 두 가지나 걸리고 하여튼 종합병원 아니에요. 대장의 폴립에다가 림프암에다가. 그러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누구를 사랑하기 시작해야 돼? 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 나라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예요? 냉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항상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본 거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더 중요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뭐예요? 친절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 이분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라고 생각하도록만 했지 자기가 지금 암에 걸렸는데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돼 안 돼? 안 돼. 이 발견. 와 나에게 큰 문제가 있어.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자기의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재 뭐예요? 재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자의 발견이라. 이건 아닌데. 그렇죠? 이제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하는 거니까. 예. 와. 자, 보세요. 제가 그 의과대학 댕길 때 제가 한때 정신과 의사가 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정신과에 가서 이제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젊은 부잣집 며느리가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왔어. 근데 우울증이 심해지면 유전자가 다 꺼져버리기 때문에. 왜? 모든 것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죠. 이제 그러니까 유전자 다 꺼지죠. 꺼지면, 이 소화물질도 생산이 안 되니까 밥 맛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멜라토닌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잠도 못 자고. 그리고 누워있으면 무서운 생각밖에 안 나요. 불길한 생각, 무서운 생각. 그리고 잠이 살짝 들었다 그러면 가위가 눌리고. 와! 이렇게 해서 잠 깨고. 그 지옥이야, 지옥. 아시겠죠? 자, 이분이, 이 며느리가, 왜 그렇게 됐냐, 아를 이제, 보니까, 부잣집 며느리인데,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53년 전인가 그래요. 참, 저도 보니까 나이가 많아, 그렇죠. 자, 그런데, 그때는요, 여러분, 며느리가 아들을 못 낳으면, 시어머니가 어떻게 할 수도 있었어요. 딴 여자. 근데 이 며느리가 딴만 둘인 거야.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아야 될 텐데, 낳아야 될 텐데, 자꾸 그러다가, 이게 임신이 안 되고, 이제,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자꾸 뭐예요? 암시를 주는 거야.
다른 여자를 데려올 수도 있다. 세컨드를 둘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암시를 주고 겁박을 주니까 유전자 더 꺼지지. 그러면 더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이 안 되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자기들 불러놓고 새 여자를 구해보도록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본 거예요. 엄마가, 시어머니가. 그 남편이 뭐 할 수 없죠. 뭐 이랬거든. 이러니까 이제 누구도 믿고 누구도 미워. 시어머니도 믿고 남편이 더 미워. 거기다가 이제 두 딸이 걱정이 되고 막 이게 막 그때부터 지옥이야. 그렇죠. 그리고 막 남편이 총대를 딱 들고 나와서 어머니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유전자가 켜지겠지. 그렇죠. 근데 남편이 뭐 어머니 뜻대로 뭐 하지요. 뭐 이래 버린 거야. 그래서 유전자 팍 꺼지는 거죠, 뭐. 그래가지고 들어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뭐 물 같은 거 마시면 토하고 뭐 그렇게 되면 막 사람이 급속도로 시들어가서 죽어버려요. 그 우울증이 심하면 그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신과 가장 그 교수님도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러다 죽겠는데 그러시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아무래도 전기 치료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전기 치료를 어떻게 하는 건가 하고 이제 따라가 봤어요. 그냥 다 건장한 남자들 오더니 여자들 끌고 이제 가서 전기 치료실 데리고 가서 피더니 이제 그때는 다 묶었어요. 막 이빨광을 하니까 전기를 이 머리에 탁 통하면 막 까. 그래서 다 묶어요. 묶고 이제 그 전기를 여기다 탁 갖다 대고 스위치를 탁 누르니까 그러고 나니까 의식이 없었죠. 완전히 무의식 상태에 대해서 혼수 상태가 돼가지고 나중에 그래서 푹 자더니 한 4시간, 5시간을 자더니 깼어요. 딱 깼더니, 배고프대. 뭐 먹겠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근데 이제 밥 갖다 줬더니 이제 먹고. 밥을 다 먹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제가 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저를 보더니 탁구치지. 우와!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 딴 사람이 돼버렸어. 와! 그걸 보니까 이야, 내가 정신과 의사가 되기를 잘했다. 정신과 의사가 되려는 게 이게 진짜 좋구나. 정신과 의사가 돼가지고,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면 뭐예요? 이렇게 찢으면 다 깨어나. 와, 그래가지고, 잠깐 기다려라 그래놓고, 정신과 그 과장 교수님실에 뛰어갔어. 너무 흥분해가지고, 교수님,
전, 이 여자가 말이야, 밥 먹고 탁구 치자 그런다고. 어? 완전히 우울증에서 깨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자 뭐가 켜진 거요? 유전자 켜진 건데, 그때가 53년 전, 52년 전이니까, 유전자 켜진다, 꺼진다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 거 몰랐어. 그러니, 그래서 제가 물었어. 교수님, 어떻게 해서 이런 전기가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이런 변화가 올 수 있습니까? 그때는 엔도핀도 잘 몰랐어. 그러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설명하면 그 에너지가 막 들어가서 그 꺼졌던 유전자를 뭐예요? 일단 켜준 거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이치를 요즘에도 어떻게 쓰냐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기 보면 mind and magnet 특집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이 우울증이 약으로 안 듣는 우울증 환자에게 자기 치료를 한대요. 자기 치료. 그래서 보면 이게 정신과 의사하고 우울증 환자고 이게 좌석이에요. 이 좌석을 이 컴퓨터에 연결해 가지고 자기 팔을 조절을 해 가지고 그 강력한 자기 팔을 만들어 가지고 뇌 속으로 집어넣어 주면 꺼진 유전자가 어떻게 켜져서 엔돌핀도 나오고 그래 가지고 아 기분이 좋아져요. 응.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 좌석에서 뭐가 나가 이게 자기파가 나서 이제 뇌죠. 요건 뇌. 이건 환자 두 눈, 코, 귀. 그래서 이런 자기 치료를 요즘 미국에서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아주 기분이 좋아져요. 왜? 그러니까 여자 머리에는 지금 베타파가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 강한 뭐요? 알파파를 인공적으로 만들어 컴퓨터로 만들 수 있어요. 전기를 통해서 조절하면 파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강한 에너지를 해서 환자의 뇌 속에 넣어주면 에너지는 뭐요? 강한 에너지가 약한 에너지를 지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들어가면 내 파가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야 설악산이 너무 아름답구나. 그러면 강력한 에너지가 그 아름다움 속에 있기 때문에 나의 베타파가 뭐예요? 알파파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 물리적 에너지끼리도 서로 강한 에너지가 약한 에너지를 지배합니다. 그렇죠? 이거 보니까. 그러면 이런 영적 에너지, 아름답구나, 감사하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그 깨달음, 진리의 깨달음으로 그 아는 것이 힘,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 또는 정신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베타파가 알파파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결론을 낼 수 있습니까? 영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이렇게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야.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별로 이상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를 뭐요? 걸었다. 그 순 호랑이 같아. 뭐 왜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받으신 뭐요?
성령의 에너지, 영적 에너지가 뭐를 지배한 거예요? 물리적 에너지, 예수님이 그 몸으로 받는 중력을 지배해서 중력을 없애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리로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보고 주여 나도 걷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너도 걸어봐라. 그래서 베드로가 배 밖으로 발을 그렇죠. 왜?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무슨 에너지를 줘요? 영적 에너지를 주잖아. 그러면 그 영적 에너지를 베드로가 받으려면 베드로는 끊임없이 누구를 주시해야 돼? 예수님을 주시해야 돼. 그래서 베드로가 주시하면서 그러죠. 그러시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오니까 베드로가 파도를 보는 거야. 파도를 보고 하니까 어떻게 물에 빠지잖아.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를 못 받으면 빠지는 거고 중력이 작용하는 거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무속인들, 무당들이 뭐를 탈 수 있어? 작두를 타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예. 그 귀신이 영적 에너지, 무당들도 영적 에너지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게 잡신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생명을 주는 에너지는 아니야. 그런데 그런 중력 같은 에너지는 지배할 수 있어요. 예. 참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에너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해도, 무슨 뭐 박사고 교수라도 영적 차원의 에너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믿으면 뭐예요? 그 놀라운 영적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데, 예.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리로 걷는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지 못한다면 초자연적 현상은 일어나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뒤로 돌아갑시다. 그 며느리.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날은 아주 기분 좋았어요. 나는 제일, 세계에서 제일 비싼 전기 치료기를 샀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문제 있는 사람 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한 번씩 짖어주면 나버려 얼마나 좋아. 근데 꿈은 깨져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자가 잘 나가더니 다음날 되니까 조금 이제 유전자가 다시 꺼지는 것 같아요. 왜 꺼지겠어요? 사실요, 이런 자석 치료를 하면, 지금 미국에서 이거 한 번 받는데 25만 원 그럼 25만 원 주고 받으면, 기분 좋아. 그래서, 쇼핑 가서, 블라우스도 하나 건지고, 여자들이 돈 버는 방법은 쇼핑 가는 거더라고요. 돈 벌었대. 50% 세일하면 50% 벌었대. 희한한 사고방식이에요. 그렇죠? 돈 써놓고 돈 버는 것 같아. 네. 자, 그리고 이제 영화도 하나 보고,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지냈어.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저녁밥 해 먹고 앉아서 텔레비 보자 하고 텔레비를 다 켜서 보고 있는데 전화가 따르릉 왔어. 딱 받았어. 여보세요? 저쪽에서 내다. 내다가 누구요? 그러면 그 내다 한마디에 어떻게 됐어? 25만 원 주고 켜는 유전자가 빵 꺼져버린 거예요. 영적 에너지가 훨씬 강해요. 그걸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한번 듣고 진리를 깨달아서 켜진 그 받은 그 영적 에너지는 여러분 몇십만 원 주고 받은 물리적 에너지 또는 뭐 약 무슨 뭐 면역 뭐 세포 치료 뭐 이런 거는 영적 차원에 들어가지도 뭐요 못한 아주 낮은 차원의 물리적 차원의 치료 방법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여자가 또 그러니까 그동안 이틀째, 3일째, 4일째, 월째 들어가니까 전기치료 받기 전하고 똑같아져 버려. 그러니까 또 어때요? 또 이제 가만 놔두면 또 죽잖아. 또 전기치료 하죠. 그 전기치료를 반복하니까 효과는 더 점점 약하고 빨리 다시 도로암이 타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전기치료 한 네 번 반복하고 나니까 이제 해야 될 이유가 없어. 이제 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루만 지나도 뭐예요. 도로도. 그리고 기억력이 네, 기억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전기가 너무나 강력한. 그래서 그 기억력, 기억 상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런 자기 치료가 새롭게 개발이 된다. 자, 그래서 이 여자가 결국은 죽어버렸습니다.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당시에는. 뭐 밥을 안 먹는데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그 여자가 살 길은 뭡니까? 네, 그래서 제가 정신과 의사 되는 걸 접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하, 이 전기치료가 답이 아니구나. 그런데 이 전기치료가 어떻게 그 환자를 반짝하고 좋게 할지 그것도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유전자 의학을 제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때 그 환자가 그렇게 잠깐 그렇게 좋아진 이유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하여튼 죽었어요. 그럼 그 여자가 살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 여자는 그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 때문에 죽어야만 합니까? 살 길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살까요? 여러분, 전기라는 물리적 에너지로 안 되면 영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남편이 병원에 오면 돼. 그렇죠? 남편이 와서 뭐라 그러면 돼요? 여보, 나 당신 병원에 가버린 동안에 당신 생각밖에 안 나더라. 나 다른 여자 필요 없어. 나는 당신밖에 없어. 그러면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짜장 켜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들은 켜져도 안 켜진 척 하는 게 여자예요. 야, 아주 나빠요. 좀 켜져.
켜졌을 때 켜졌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남자를 족쳐놔. 아시겠죠? 응? 응. 네? 그래서, 그럼 여자는 켜졌는데 벌써 짜잔! 하고 켜졌는데, 그러면 어머니는 어떡하고, 그거 해결했냐 이거죠. 여보, 우리가 한국에 사는 한 어머니는 계속 새댁이 얘기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당신 또 우울증 도질 거고 우리 아무래도 호주로 이민 가자. 그럼 이 여자 어떻게 되는 거야? 유전자가. 그래, 그거 준비하고 있어? 내가 알아봤어. 알아보고 수속 시작하기로 했어. 짜잔! 짜잔이지 뭐. 원인 치료야, 원인 치료.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우울증이라도 그 원인이 치료돼서 그 남편의 뭐예요? 사랑을 탁 느끼게 되면 회복이 되게 돼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의 사랑, 그 정도 사랑이라도 그런 힘이 있다면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울증 문제 뭐요? 없죠 뭐. 예, 괜찮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그 여러분이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이거는 그냥 관념적인 이야기일 뿐이에요. 예. 무조건이구나. 그거 알았다고 유전자 켜지는 거 켜지긴 힘들어. 사랑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그 무조건적 사랑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무조건적 사랑이,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구나. 이것을 딱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에게 딱 보여드릴 때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뭐예요? 핑! 돈다. 이 말이에요. 왜? 꺼졌던 눈물 유전자가 어떻게 탁 켜지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여러분의 T세포에 꺼졌던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 유전자도 눈물 유전자 켜짐과 순간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그 유전자도 촥 켜진다.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의 암이 치유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저는, 이야, 정말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말씀, 말씀으로 병이 낫는 거구나. 그래서, 아마 이제는 우리 신미정 씨가 자기를 굉장히 뭐예요? 아주 사랑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되니까 남을 위하여 남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더 이상 힘들지 않는 거야. 옛날에는 아마 나는 친절한 사람이라는 참 간호사로서 뭐예요? 나만큼 친절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래서 막 친절하게 하니까, 아, 그 병원의 신미정이라는 간호사는 너무 친절하더라. 그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힘들어. 그게 스트레스인 거야. 그래서 칭찬받고, 예. 그리고,
그때도 아마 이뻤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노력 안 해도 친절이 저절로 어떻게 굴러나와, 막.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멀리, 이렇게 힘들게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빨리 낫도록 이렇게 진심으로 이게 굴러나와. 그렇죠. 그게 무슨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나아보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뉴 스타트로 나오면 그 기쁨, 그렇죠. 그것을 여러분도 함께 맛보기를 그 원하는 아무 대가 없이 바라는 마음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자, 그러면, 분노 조절 장애. 예. 이제 읽어보면, 그러니까, 언제, 여러분이,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이 말을 딱 해놓고 보면, 그 말은 무슨 말이 돼요? 우리의 유전자는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유전자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말은 결국 우리는 무엇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어떤 영을 선택하느냐? 성령을 선택하느냐? 악령을 선택하느냐? 용서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뭐요? 계속 증오를 선택할 악령은 나를 나로 하여금 증오하게 만들어. 증오하기 싫어도 막 미워. 그렇죠. 이제 좀 덜 미워하고 싶은데도 안 돼, 그게. 그게 이제 강박증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이런 거 이제 고만하고 싶은데도 그게 고만하게 되지가 뭐예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내가 안 하고 싶은데도 그걸 하게 되는 이유가 영적 지배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항상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어머머, 나 좀 봐. 내가 왜 이러지? 그렇죠? 그 모든 여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기 싫고 이렇게 하기도 싫은데 보면 내가 이렇게 뭐요?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놀라운 현실. 와, 나는 그만 미워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은데 자꾸 더 미워하고 싶어. 그 이 두 마음 안에요. 그렇죠? 나는 용서하고 싶다. 나는 뭐요? 미워하고 싶다. 나는 담배 끊고 싶다. 나는 뭐요? 담배 안 끊고 싶다. 이게 사실과 진실의 나. 자아와 무슨 아? 진아. 거짓 나와 참나. 사실의 나와 진실의 나. 예. 네. 그래서 나를 강박하게 하고 나를 이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이런 것은 결국 어느 나예요? 자아지. 그 자아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야? 악령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성경을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 중에 가장 학식이 많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개 다 어부들이고 별로 사회적으로 별로 지적 수준이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자요.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글을 쭉 읽어보면 굉장히 논리가 정연하고 지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베드로 뭐 이런 사람들 글을 읽고 뭐 상당히
와가닥 이런 별로 그렇게 깊이 지적은 아닌 그런 게 이제 그런 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즉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내 마음에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싶다. 그 말은 뭐예요? 아무리 미워도 용서하고 싶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악이 함께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용서하기 싫어. 저런 놈은 혼을 내줘야 돼. 이게 항상 갈등하고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돼? 이게 이제 정직해지는 거야.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확실히 보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도 내 자신 속에는 뭐예요? 악이 함께 있다.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은 무조건적 사랑의 법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래서 왼밤을 치면 오른밤도 돌려대고 그렇게 무한히 무조건적이고 싶은데 내 몸속에 내 지체 몸속에 다른 법이 내 몸 속에 있는,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어떻게 내가 많은 경우에는 결국은 내가 어느 쪽으로 행동을 한다? 악한 쪽으로 행동.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나 꼬라지 좀 봐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러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미 자기를 건져냈어. 건져내놓고서는 뭐예요? 이제 네가 나를 믿으니 네 속에 있는 그 악을 내가 다 어떻게 점점 정리를 해서 내가 너를 정말 거룩하게 만들어 주기 위하여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너를 이미 구원 뭐요? 했어. 아시겠죠?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기 나를 구원했어요. 왜? 왜 먼저 그렇게 나를 피를 흘리고 나를 사버렸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 왜? 재건축해야지. 다 망가진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사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거 다 뭐요? 씻어주고 결국은 우리가 부활했을 때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뭐예요?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이제 박수 치는 동안에 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자꾸 많이 가질수록 성령의 지배를 더 많이 받을수록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 이제 그만 이제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끔가다 어머 나 좀 봐. 그래서 우리가 사로잡히잖아. 그렇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악령이 자기를 뭐요?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겠다는 거지. 내가 악령에게 사로잡힐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분노 조절이 안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 사로잡힌 상태요? 양형이 사로잡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순간에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는 그 여러분을 사로잡은 악령에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악령은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악령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런 강박증이라든가, 이 우울증이라든가, 무슨 분노 조절 장애라든가, 공황 장애라든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으려면 누구의 힘이 필요해요? 성령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상구야, 네가 또 미워했지. 그래도 내가 너를 이미 구원했단다. 나는, 그래서 네가 아무리 실수를 해도 나는 절대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릴 하나님이 뭐요? 아니라는 것을 믿고 계속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너는 내가 점점 너를 완전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성령을 줘서 너를 그렇게 완전하게 만들고야 뭐요? 말겠다! 그것을 믿어라! 하는 거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 내가 또 이렇게 분노 조절이 안 되는구나. 그럴 때 이제 막 더러운 욕이 막 쌍욕이 튀어나와서 입에서. 그러면, 그건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짓이요? 악령이 한 짓이요. 그러면 내 입에 쌍욕, 더러운 쌍욕이 탁 튀어나오고 나면 악령은 금방 뭐라 그러게? 이상구! 너 이 자식아, 네가 뉴스타트를 한다고? 너 입에 금방 나온 말이 그 무슨 말이야? 쌍욕이지? 너 그거 가지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 같은 놈 사랑하겠어? 자꾸 악령은 하나님을 무선적 하나님으로 자꾸 들이대. 조건적 하나님으로. 그때 이상구가 정신을 다시 차려가지고 뭐라 그래야 돼?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해도 나를 뭐예요? 절대로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든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믿고 있는 자는,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라는 말이에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사단이, 너 말이야, 너 죄 지었다, 너 벌 받아야 돼. 이런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그럴지라도 나는 그래도 이 넘어진 상구를 일으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 상구야,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자, 내 손 잡고 일어나. 그때 상구가 이래도, 응? 이 모양 이 꼴이라도 일어나라고 그러시네요. 그럼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럼 또 손 탁 잡.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자, 누가 힘을 준다고? 나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 새 힘을 줄 테니까 또 새롭게 출발하자. 또 뉴 스타트를 하자.
그러고 나가시면 점점 강박증, 우울증, 분노장애증,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이 쫙 없어져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은 전기치료도 안 되고 정신과 치료도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됩니다. 그런 건 전부 물리적 치료야. 무선적 치료가 있어야 됩니까? 영적 에너지의 치료, 즉 성령의 능력의 치료. 바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으로만 치유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우울증에 빠져 있으면 자꾸 나쁜 생각이 막 악한 생각이 막 나요. 아시겠죠? 저는 그 악한 우리 아들이 한번 이 마약 때문에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신이 돌아가지고 집에서 밖을 나가면 집을 못 찾아요. 그리고 이제 남의 집에 들어가 우리 집이라고 막 우기고. 절망적이죠. 절망적. 그러면 이제 경찰이 또 불러요. 네 아들 말이야. 우리가 잡아놨으니까 와서 데려가라. 그때 악령이 무슨 생각을 넣어줬게? 막 교통사고라도 나서 죽어버리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악한 생각이 탁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탁 악령이 넣어주고 즉시 악령이 상고보고 뭐라 그래요? 네가 인간이야? 이렇게 무슨 감을 탁 주는 거예요? 죄책감. 이 죄책감을 조심해야 된다. 아시겠어요? 악령은 죄책감으로 인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런 죄를 지금 범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절대로 가만 놔둘 리가 없다. 하나님 포기해. 그때 포기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원수도 사랑한다. 죄가 많은 곳에 뭐요?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이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이래서 우리가 사단한테 죄책감으로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공부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아까도 제가 뭐 정치 얘기도 잠깐 했지만 사회주의가 어떻고 뭐 자본주의가 어떻고 해도 모든 정치 문제나 모든 이 세계적인 문제도 결국은 뭐가 없어지면 다 망해요. 예, 사랑 없어지면 다 망해버립니다. 사랑 없어지면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거야. 그 껍질만 남아서 서로 싸우다가 서로 망하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은 결국은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에 망한다. 그리고 그러나 너희들은 뭐요? 끝까지 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붙들고 살아남기를 바란다. 그럴 때 내가 드디어 하늘에서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갈 것이다. 이 약속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